행복한 꽃 해나 다육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에 보이는 건 다육이가 아니라 화분이 보이죠? 화분이 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화분 첫 번째 판매 게시를 했었죠? 밴드에서도 팔았었고 유튜브에 영상으로 올려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요. 제가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구매해 주신 분들 모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화분에 예쁜 다육이 심으셔서 행복한 다육이 생활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는 어디냐면요. 저는 이제 집에서 화분을 하니까, 거실에서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집이 3층인데 그 화분 다 올려서요. 그 많은 화분을 올려서 또다 싸가지고, 촬영해가지고, 다 싸가지고 또 여러분께서 주문 주시면 골라서 박스 포장을 해서 내려놓는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판매하는 거는 뭐 그렇게 여러분께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포장하기까지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요. 제가 여기 저희 집 사무실에 저희 사무실 제가 일하는 사무실인데 한쪽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제가 마련을 해서 자기장에 화분을 이렇게 진열을 싹 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멋있나요? 예쁜가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이제 화분 판매방을 열 건데요. 오늘은 28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서 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는 화분 있으시면 번호로 하셔서 제가 올려드린 전화번호에 문자로 문의 주시면 제가 천천히 확인해서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확인 후에 차근차근 답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마음에 드시는 화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1번부터 가겠습니다. 28번까지 가야 돼서 좀 많이 시간이 걸릴 거예요. 여러분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1번 화분입니다. 1번 제가 커버로 이렇게 다 일일이 번호를 썼고요. 사이즈도 이렇게 썼습니다. 가격하고. 1번은 이렇게 14 곱하기 11cm고요. 색깔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가지 색상이에요. 좀 사이즈가 커요. 14cm면 지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감이 오시죠? 그리고 종이컵을 딱 넣었을 때쏙 들어갑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죠? 커요. 이게 중품 창 정도 심으면 딱 좋을 것 같은 사이즈고요. 색깔은 네 색상이고 이렇게 1번 12,000원입니다. 1번은 이렇게 네 가지 색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상 좋으신 색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말씀 안 하시면 제가 랜덤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2번 가성비 최고의 화분 제가 찾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저희 집 다육이 심었는데요. 2번입니다. 사이즈가 얼마냐면 13 곱하기 11.5cm입니다. 넓이가 크고요. 가격은 7,000원이고요. 색상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고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덥습니다. 이거 보세요. 굉장히 덥죠? 이거 보세요. 색깔은 이렇게 세 가지. 약간 푸른빛 나는 아이와 약간 광이 없는 무광. 얘는 회색빛. 이런 색.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넓은데 이거를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위로 하면 좀 캄캄해서 안 보여. 굉장히 커요. 13cm 지름이요. 그리고 제가 여기 플로리디도 군생이에요. 이 아이를 심었습니다. 이 아이는 여기 보세요. 군생이죠?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이렇게 심어주면 예뻤어요. 이게 창을 심어도 되고 이런 군생 그다음에 밥 많은 다육이, 밥이 많은 다육이를 심어주면은 딱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제가 다육이를 여기까지 옮겨왔어요. 여러분들께 심어진 모습까지 보여드리려고. 이거는 7,000원입니다. 2번이에요. 2번. 그 다음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화분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어느 정도, 많이 봤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림은 뭐, 이렇게 세 가지 색상, 그림 두 가지. 두 가지의 색상은 뭐, 이렇게 핑크하고 하늘빛 있고요. 3번이고 사이즈는 8.5 곱하기 9.5. 가격은 만 원입니다. 이건 종이컵이 쏙 이렇게 딱 맞습니다. 안에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종이컵이 딱 맞아요. 사이즈가 길이도 이렇게 사각으로 지름이 여기 어딨지? 여기 있다. 8.5cm니까 종이컵하고 좀 맞고요. 그 종이컵은 밑으로 좀 작잖아요. 얘는 직각으로 내려오는 사각 화분입니다. 이거는 만 원이에요. 예뻐요. 예쁩니다. 이거 작은 소형창 심으면 어울릴 것 같고요.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어떤 아이가 좋을지. 그리고 여기는 4번입니다. 4번은 제가 좀 특이한 화분을 가져왔는데요.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가격 대비. 4번이고 사이즈는 10 곱하기 11이고요.
얘는 안 심어도 예뻐서 안 심었어요. 여러분들께서 보실 줄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 생각하고 가격은 6,000원입니다. 이렇게 다리가 길고요. 구멍은 이렇게 크게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소관이 이렇게 생겼고, 이거는 이제 황아리 단지처럼 입구는 이제 10cm지만 좀 아래로 내려갈수록 좀 넓어진 화분이라서 흙이 좀 많이 들어가고, 이 아이도 창이나 목대 있는 거 말고 그냥 붙어 있는 군생들 심어주면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여유 있게 이렇게 많이 제가 너무 예뻐갖고 이렇게 좀 갖다 놨습니다. 이건 4번이에요. 이쁘죠? 이거 화분 예쁘 실물 화분 더 예쁠 것 같은데 이건 6,000원입니다. 6,000원 사이즈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종이컵 화분입니다. 아니 저 부엉이 화분인데요. 이거 어디 갔어요? 종이컵? 어디다 놨어? 사이즈 재놓은 거 없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팔았었죠. 저 부엉이 화분 큰거 이제 제가 판매를 했었는데 너무 이게 좋아서 그 부엉이 기운이 또 좋잖아요. 종이컵이 쏙 들어가서 안 나오는데 이건 5번이에요. 5번이고 번호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보이시죠? 여기는 5번이고요. 지름 9cm, 높이는 14cm고 가격 9,000원. 이거 구매하신 분은 계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는 판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제가 심었습니다. 이런 아이들. 아이고, 꺼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예쁘죠? 이거 펠리시노인데 심어놨습니다. 목대 있는 아이 심으니까 어울리더라고요. 이게 길어요, 화분이. 14cm입니다. 그래서 부엉이 화분은 복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심어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부엉이도 있었죠. 여기 제가 여기도 심어봤어요. 너무 귀여워갖고 이쁘죠? 작은 부엉이. 이 다육이 이름은 이제 아름다육 정원에서 제가 데리고 온 아이인데요. 색감 보세요. 너무 이쁩니다. 이쁘죠? 이 조그만 아이 여기다 심어줬더니 딱 맞았습니다. 이게 작은 포트 그 2,000원에 판매하는 포트 있잖아요. 빨간 포트 거기 들어있는 아이 심어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귀엽죠?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이거는 5개 하시면 하나 더 드려서 6개에 15,000원입니다. 작은 부엉이도 주문 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쪽 6번입니다. 6번은 나뭇결 무늬 사각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판매를 했었는데요. 반응이 너무 좋아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6번이고 사이즈는 9.5 곱하기 10.5cm고 가격은 9,000원이에요. 색상은 뭐 이렇게 있습니다. 대충 그린빛, 뭐 와인빛, 그다음에 진한 무슨 색이야 이게? 초콜릿색 뭐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약간 색깔이 그린톤, 뭐 와인톤, 황토빛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종이컵을 보면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세요. 종이컵 쏙 들어가죠? 여기 조금 있습니다. 이거는 9.5 곱하기 10.5. 6번입니다. 6번, 6번. 그다음에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6번 보셨죠? 7번으로 갈게요. 7번도 판매를 제가 했었죠? 이 아이분도 반응이 좋아서 제가 다시 데리고 왔는데요. 이 아이는 이제 만 원이고요. 사이즈는 넉넉합니다. 이거는 7번, 12.5 곱하기 13. 그다음에 만 원. 이거는 뭐 종이컵이 쏙 들어가죠. 아예 넉넉합니다. 이거는 중풍 군생도 심어주면 딱일 것 같아요. 중풍 군생. 색상은 이렇게 세 가지로 있습니다. 세 가지. 이거는 저희 집에 제가 심어놨죠. 팅커벨 심어놨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8번입니다. 8번은 사각이에요. 사각이고 사이즈는 13 곱하기 10cm. 가격은 만 원입니다. 사이즈 큽니다. 13cm고 제가 소인제품을 심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여기다가 이 화분이 좀 멋스러운 것보다는 약간 단정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우와, 이렇게 지금 소인제금을 심었는데 이쁘죠? 제가 여기 저 페인트가 유약이 덜 발라져 있나 그래갖고 제가 심었습니다. 제가 심어서 이제 소인제금을 이 아이도 제가 데려왔어요. 아름다육 정원에서 제가 소인제금이 없거든요. 사람 데려와서 심어줬는데 정말 이쁘죠? 분재처럼 분재 느낌으로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화분이 살고 다육이도 살고 같이 살아요. 이렇게 심어졌습니다. 예쁘죠? 이거는 몇 번이냐면 8번입니다. 8번 사과. 큰 창, 중품 창 심어도 딱 어울릴 것 같은 이렇게 넉넉합니다. 종이컵 이렇게 넣었죠? 헐렁헐렁합니다. 이게 넉넉해요. 아주 커요. 그리고 9번입니다. 9번도 제가 활용을 해서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거 창은 제가 기존에 키웠던 다육이를 들고 왔습니다. 이 화분을 제가 써봤기 때문에 좋아서 여러분들께 이제 추천을 하려고 이 화분도 있길래 데리고 왔어요. 이거는 9번이고요. 사이즈는 16 곱하기 9. 8,000원, 8,000원입니다. 16 곱하기 9예요. 그럼 상당히 사이즈가 크다는 거 아시겠죠?
사이즈 큽니다. 중품 창 심어주면 좋고요. 바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리 이렇게 있고요. 이 화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저 초보 때도 이 화분 창 심으려고 많이 샀었거든요. 싸서 저렴한 가격 대비 사이즈 대비 커서 이 화분도 데려왔는데 제가 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9번입니다. 16 곱하기 9, 8,000원. 9번, 그 다음에 10번, 10번 가겠습니다. 10번은 방금 제가 2번 디자인하고 비슷한데요. 이거는 약간 무슨 긴 커피컵 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양쪽 구멍 있고 구멍이 이렇게 큽니다. 구멍이 아주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이거는 사이즈는 여기 보시면 10번이고요. 9 곱하기 11cm, 5,000원입니다. 이건 5,000원이고 색상은 뭐 거기서 거기에요. 이거는 랜덤으로 선택하시지 않아도 다 비슷해서 랜덤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5,000원. 제가 이걸 심어봤거든요. 여기도 군생. 이쁘죠? 소복하게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이렇게 군생인데 너무 예쁘게 좀 고급스럽고 좀 완전 그 커피컵 같이 생겨서 괜찮지 않나요? 좀 단조로우면서 꽃 하나가 딱 그려져 있는 게 이쁘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리고 실용성 활용도도 좋을 것 같고 뭐창 심어도 되고 군생 심어도 되고 목대가 길쭉한 아이들 을려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심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11번입니다. 11번은 좀 모형이 특이하죠? 이건 롱 화분이고, 사이즈는 9 곱하기 17. 여기는 입구가 이렇게 딱 맞아요. 종이컵하고. 근데 아랫부분이 좀 통통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속안에는 우동통통 자연스럽게. 자연석 같은 느낌으로 다리는 엄청 길고요. 롱 다리입니다. 롱 다리. 롱 다리 색깔은 이렇게 세 가지.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 보시면 아시겠죠? 이거는 11번이고요. 가격은 만 원이에요. 사이즈가 좀 롱이라 길어요. 그래서 이것도 목대 군생. 긴 목대가 우측 솟아나 있는 그런 아이들 심으면 이쁠 것 같습니다. 이건 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12번입니다. 이 화분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3번 화분하고 비슷한데 사이즈가 큽니다. 이거는 더 훨씬 큽니다. 11 곱하기 11. 훨씬 크고요. 종이컵에 아예 들어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쏙 집어넣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커요. 좀 넉넉하고요. 이것도 뭐, 창 심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의, 사각 화분. 사각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진열하기가 편하다는 장점. 이건 12번. 이건 널리 알려진 화분이라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시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거는 12번입니다.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구멍 뚫려 있고, 그다음에 다리 좀 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모습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질감은 거칠거칠하지만 유약이 좀안 발라져 있습니다. 여기는 13번은 아까 제가 큰 보여드린 이 아이랑 거의 비슷한 디자인인데 얘는 좀 사이즈가 작아요. 더. 그래서 가격은 5,000원이고요. 이건 13번 사이즈는 17.5 곱하기 13. 여기도 입구가 이렇게 좁아요. 입구는 좁지만 아래쪽으로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물럭 화분처럼 만들어 놨죠? 구멍 이렇게 생겼고, 다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5,000원. 이것도, 지금 목대 있는 군생 심어주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목대가 길쭉한.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셨던 14번입니다. 이 화분이고요. 이건 5,000원. 요거는 이제 창 심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창. 소형 아닌 중형 아닌 중간에 딱 어중간한 창. 이 아이는 11 곱하기 10cm고 가격은 5,000원이고 색상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렇게 동그랗기 때문에 입구보다 여기 아랫부분 흙이 좀더 넓잖아요. 원형이. 그래서 흙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아랫부분이 갈수록. 속안에는 뭐 보여드릴까요? 속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다리 이렇게 있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색상은 이렇게 다섯 가지 색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 이 아이는 15번입니다. 15번이고 사이즈는 8.5 곱하기 11 사각이고요. 색상은 뭐 이렇게 네 가지 있고요. 이렇게 컵은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종이컵하고 딱 맞네요. 입구가 딱 맞아요. 이렇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심어봤거든요. 너무 예뻐서 이거는 심어봤습니다. 이게 가격이 4,000원이거든요. 가격 대비 굉장히 저렴해요. 화면이 좀 가벼워요. 가볍고 색상은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는 이제 제 아름다움 정원에서 이것도 가지고 온 아이인데
색깔이 너무 예쁘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속 안에 보여드렸죠? 사과. 이렇게 생겼고, 와, 이거 심으니까 너무 잘 어울리죠? 여기 또창 심어도 돼요. 이 사각에도 창 심어줘도 되고, 뭐, 심기 나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연출을 하셔서 심으면 예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가격 대비 좀 저렴해서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 않거든요. 2,000원 포트, 빨간 포트 사시면 두 포트 정도 합식해도 될 만한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몇 번이죠? 이거는 이제 16번이고요.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 여기 사이즈는 15. 직사각형이니까 넓은 쪽은 15cm, 작은 쪽은 9.5cm고요. 총 높이는 9.5cm. 가격은 왜안 써놨을까요? 이거는 4,000원입니다. 이거는 4,000원. 이건 16번이에요. 16번, 4,000원. 4,000원이고 안에를 보시면 이게 다리 부분, 이건 신기해서 제가 갖고 왔거든요. 여기 다리 보면 구멍이 뻑뻑뻑 뚫린 거예요. 다리가 좀 약간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홀처럼 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아래 다리 부분까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배수가 참잘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 수영이 옆으로 긴거 있잖아요. 그 동그랗지가 않고 옆으로 좀 자구가 달린 일자형 수영. 땅에부터 사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주면 너무 멋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격은 4,000원입니다. 4,000원. 색상은 이렇게 세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7번입니다. 17번도 이게 괜찮아서 제가 입구가 좋아서, 입구가 넓어서 요걸 가져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4,000원이고 다리 이렇게 세개 있고, 구멍 아래로 갈수록 좀 물이 잘 흘러내릴 수 있도록 디자인이 돼 있어서 제가 요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이런 거. 창 심어도 되고, 이런 철화. 이렇게 철화 심어주니까 멋있죠. 사이즈는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이거 17번이고, 사이즈는 이건 한 가지 색이에요. 지름이 11cm, 높이가 9cm고, 가격은 4,000원입니다. 이렇게 철화 심어도 되고, 창 심어도 되고, 이렇게 보면 멀리서 보면 너무 멋있죠. 요거는 이제 4,000원. 그리고 얘는 길어요. 긴 작은 긴롱 화분입니다. 8.5 곱하기 18번입니다. 8.5 곱하기 10cm고요. 가격 3,000원 싸죠.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 플로리디티 요거 작은 거 요거 심어봤더니 어울리죠, 나름. 3,000원입니다. 3,000원은 가격도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3,000원. 3,000원짜리는 제가 5개 하면 하나 더 드립니다. 3,000원짜리는 6개 드립니다. 부엉이도 그랬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19번은 10cm 곱하기 9cm고 넓은 원형 화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저 사각이랑 좀, 저기는 무늬는 좀 비슷하고요. 디자인이 원형이고 이런 식으로 안에는 좀 넓고 저처럼 이런 아이 심어주면 예쁠 것 같아요. 이거 아마빌레거든요. 이거 사이즈가 좀 10cm가 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심어주니까 딱 맞았어요. 아래 부분에 이것도 흙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영양분을 뭐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 10cm 곱하기 9, 지름이 10cm, 얘도 지름 10cm예요. 똑같죠? 사이즈가. 이렇게 심어주면 예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그래서 19번까지 이렇게 여기 선반에 있는 아이들은 화분들은 19번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거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은 밴드에 오셔가지고 사진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거기서 확인하시고 주문 주셔도 돼요. 그다음에 20번 가겠습니다. 20번. 20번으로 왔습니다. 20번은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20번. 20번이 가장 큰것 같아요. 아, 더큰 것도 있구나. 20번은 제가 지난번에 이 화분 1번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1번으로. 근데 이제 이거는 사이즈가 더 큽니다. 얘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훨씬 커요. 그래서 사이즈 또큰 화분 원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건 20번이고 지름이 18cm에 높이가 17cm입니다. 높이가 17cm. 이거는 얘보다 이제 훨씬 크니까 이거 쏙 들어가겠죠? 17cm에 높이가 18cm면은 제가 지금 저희 집에 레티지 합식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훨씬 크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디자인은 얘랑 같아요. 근데 사이즈가 더 큽니다. 그 화분 사이즈랑 똑같아요. 저희 집에 큰 레티지 합식한 거, 그거하고 뭐, 기니적성 심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 화분하고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이거는 가격은 2만, 아니,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야. 이거다.
이거죠. 20번 18 곱하기 17cm에 22,000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 거는 여러분들이 이건 보셨죠? 20, 잠깐만요. 이건 21번입니다. 21번이고, 지름 14cm인데, 높이도 14cm. 그리고 가격은 11,000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가성비, 가격이 너무 좋아서 제가 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격 11,000원. 이 화분에 흙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둥글어가지고.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입구보다 여기 옆에 부분 지름이 더 커서 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큰 대형 화분 사각도 가지고 왔습니다. 사각은 22번이고요. 지름은 16cm 곱하기 15, 높이는 15cm예요. 이렇게 넣으면은 의미 없어요. 엄청 커요. 엄청 크거든요. 큰 화분 16,000원. 이건 사각이고요.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각 원형 큰 거, 사각 타원형이라고 해야 되겠다. 직각이 아니니까. 그래서 16 곱하기 15cm 가격은 16,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가성비 좋은 화분 여기 있습니다. 이건 23번입니다. 23번이고 와, 지름이 19cm 이게 가장 크네. 크네요. 그리고 높이가 12.5cm 가격 11,000원. 똑같죠? 21번하고 똑같은데 이게 디자인이 이렇게 단조로워서 단순해서 색상은 이렇게 내 가지고 사이즈가 되게 큽니다. 근데 11,000원밖에 안 해요. 이거 진짜 대풍창 심어주면 딱입니다.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엄청 크죠. 다리, 아이고, 다리 이렇게 있고, 이거는 질감 여러분들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좀 무거워요. 이 화분은 무겁습니다. 무겁고 약간 두껍고요. 이렇게 유약이 안 발라진 것도 있고,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발라져 있고, 색상은 이렇게 네 가지 하늘색, 카키색, 하늘색, 레드 색상, 그 다음에 황토색.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가격 11,000원입니다. 사이즈 너무 크죠? 이렇게 큽니다. 19cm니까 엄청 큰 거죠. 그죠? 23번이 이렇게 저 화분이고요. 그다음에 24번은 제가 사각 화분, 낮은 화분은 보여드렸는데 얘는 24번 15 곱하기 15. 좀롱 화분입니다. 이렇게 길쭉합니다. 지름은 15cm, 색상은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14,000원. 14,000원입니다. 이거는 14,000원. 이게 들어가면 뭐쏙 들어가죠. 이렇게 널널하죠. 이거는 좀 깊은 형으로 좀 사이즈가 좀더 큽니다. 아까 만원에 사각화분하고 좀 비슷한 디자인인데 사이즈가 롱으로 해서 더 길고 멋있는 화분입니다. 이거는 24번입니다. 24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거는 25번이고 사이즈 7 곱하기 8.5 가격 2,000원. 대박값니다. 대박가. 색상은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2,000원에 이거를 팔고 있고요. 하나에 2,000원. 이렇게 이제 이런 아이들 심어주니까 이쁘더라고요. 저는 이거 심어봤거든요. 이거를 제가 진작에 갖다 놨다가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린다고 해놓고는 저번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작은 또 콩분 아니고 소형분입니다. 소형분인데 이렇게 단단한 아이, 자그마한 아이, 작게 키우시는 분도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거를 또 손에 잡기도 참 편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2,000원 싸죠? 색상은 이렇게 있습니다. 2,000원에 작은 소형분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은 이건 25번이에요. 7 곱하기 8.5 2,000원. 그다음에 26번은 약간 디자인이 다릅니다. 아까는 호리병 이런 호리병 디자인이었다면 얘는 그냥 위에는 넓고 묵뚝합니다. 이렇게 보시죠? 비교되시나요? 이렇게 디자인이 좀 달라요. 얘는 위에가 좀 넓습니다. 밑에는 좁고요. 그래서 속안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런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심어봤습니다. 플로리디티 이런 거 작은 거 소형 조그만 아이들 2,000원에 이제 사가지고 와서 이거 여기다 심어주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종이컵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입구는 종이컵보다 약간 커요. 헐렁헐렁하죠? 얘는 입구가 좀 호리병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딱 맞고 얘는 입구가 좀 넓습니다. 이것도 2,000원입니다. 이것도 2,000원. 이건 26번. 그다음에 27번. 27번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분은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는 공부했었죠. 이거는 이제 사이즈가 커요. 이것도 좋아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27번이고 13 곱하기 14만 원입니다. 색상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이거는 이제 군생들 심으면 딱 좋죠? 이렇게 큽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널널하죠? 그래서 작지 않은 화분으로
중풍 군생들 심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창 심어도 되고. 저는 여기에다 창도 심었잖아요. 잘 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28번입니다. 28번 여러분들 이것도 아시죠? 이것도 가격 대비 너무 좋아서 제가 이것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도 4,000원이고요. 사이즈가 11 곱하기 8입니다. 8이고 4,000원. 이 색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사셨거든요. 써보시고 아마 만족감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에 그 다부대 왔는데 이 화분 예쁘다고 극찬을 하고 갔거든요. 이 화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8번까지 화분 공구를 이제 밴드에 올릴 거고요. 여러분들 번호로 선택하셔서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분도 계시고요. 화분 또 언제 하냐 이런 분도 계셔서 문의가 오셔서 제가 이렇게 또 준비를 해봤고요. 여기는 저희 집이 아닌 저희 사무실에서 제가 한쪽에서 이렇게 또 화분을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됐습니다. 와, 이쁩니다. 단체 사수로 해도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번호 선택으로 해서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세요. 화분, 가성비 괜찮은 화분으로 골랐으니까요. 여러분들 선택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꽃 하나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